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대의 철도예요. 철도가 이제 근대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철도를 찬양하는 철도 찬가 같은 것도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노래도 당연히 일본에는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엔카의 선법들이나 음악 장르들은 옛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태의연하게 정말로 그냥 옛 것에 대한 너무 그냥 캐캐 묵은 것들이 되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 고유의 클래시컬한 문화, 음악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엔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엔카가 성인 가요라는 것들의 이미지를 탈피를 해서, 즉 성인 가요라는 말은 그 안에서 약간의 저속함도 같이 포함을 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탈피를 하고자 동요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동요가 일제강점기 때 나온 거예요. 또 이제 동요 얘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집에 못 가는데 이 저속한 이 성인 가요의 문화를 없애고자 이제 동요가 탄생을 한 건데 다시 엔카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약간 순한 맛 그리고 고급적인 맛으로 하면서 NHK에서 이것들을 방송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라오케도 만들어지게 되고 노래방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가 보고 답습을 한게 KBS의 가요 무대예요. 그래서 가요 무대는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마치 어른들의 옛날 정서에 맞는 이런 클래시컬한 것처럼 해서 이걸 만든 거고, 그래서 가요 무대 보면 굉장히 뭔가 고풍스러운 듯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동적이지만 정적이게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또 재밌는 것들이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남자는 양장을 입는데 양복을 입는데 여성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전통 옷을 입는다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이것도 이제 페미니즘과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기류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음악적인 것들 오늘 근대 개향사를 통해서 음악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면서 이제 마칠게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전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전통이 뭘까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쭐게요. 전통이 뭘까요? 뭐 없어요. 그냥 편하시게 말씀하시면 돼요. 전통이 뭘까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렇죠. 맞습니다. 전통 하면은 그냥 옛날 거요. 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전통은 그냥 오래된 것을 그냥 빈티지한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지켜내는 것 또는 가치가 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전통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을 지으면서 나는 조금은 달라. 근데 이게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문화와 이 민족 문화를 조금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통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광화문 앞에 가면은 수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 수문장 교대식이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수문장 교대식 없었어. 보십시오. 그쵸? 정확하세요. 예. 그 옛날에는, 이씨, 가서 수고했어.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자, 내일 봐. 했는데, 이게 이제 관광 상품으로 이제 되면서, 그냥, 이씨, 지금도, 뭐, 수고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한게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죠. 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국의 문화, 수문장 교대식을 학습을 해서 넣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옛날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는 아, 한국은 옛날부터 이런 걸 해왔구나 라고 느끼게끔 하는 거죠.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시면요, 깨짝이라고 하는 그 공연이 있어요. 전통 공연. 힌두교, 힌두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것들을 담은 문화예요. 남성분들이 나오셔서 상의를 다 탈의하고 우 하면서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힌두의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1930년대인가 만들어진 관광 상품이에요. 왜? 관광객들한테 은연중에 보여주는 게 우리들은 원시적인 문화고 너네들은 현대적인 문화입니다. 너네들 다른 데 가서 이런 거 못 보죠? 여기서 원시적인 문화들 보면서 돈을 많이 쓰세요. 우리들 여기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라는 것들을 이제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짝은 실제로 이 관광 상품으로서 이 그때 이 발리에 이런 호텔이나 또는 이렇게 관광 기구랑도 협약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패키지로 가면 무조건 봐야 돼요. 이것들을. 예.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 하와이에는 또 훌라라는 댄스가 있죠. 훌라춤. 이건 조금 이제 결이 다른데, 훌라, 지금 생각하면 우리 이미지에 아리따운 여성분이 목에 꽃, 뭐라고 하죠? 꽃 목걸이를 차고 예쁘게 춤을 추는 걸 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훌라는 그게 훌라가 아니라, 태초에 마워졌던 훌라는 하와이를 지키는 수호신에게 바치는 건장한 남성이 옷을 다 벗고 소리를 외치면서 땅바닥을 부르면서 건강하게 재례를 지내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타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와이를 지배를 하게 되면서, 야, 그거 너무 그러지 않냐? 우리 이게 입맛에 맞게 좀 바꾸자 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전통이, 아, 이런 식의 전통이 보여지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내로 전해져 오는 것들도 전통이 될 수 있지만, 또는 옛날서부터 전해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바뀌거나, 또는 지금부터 전통을 새로 만드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한류라는 단어와 케이팝이라는 단어를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류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사용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띵 나온 게 아니에요. 한류도 그리고 케이팝도 정부에서 만든 하나의 이런 뭐랄까요, 시스템입니다. 정확히는 이 한류를 중국 사회에 한국의 이런 드라마, 영화 문화, 음악 문화를 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한에서 이 한국의 한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의미의 이 한이라는 단어가, 그 철자는 다르죠. 근데 발음은 똑같고, 영어로 바꿨을 때 요게 나이스 또는 쿨, 약간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나이스한 문화야? 쿨한 문화야? 재밌네? 하면서 봤는데 이게 한국 문화인 거예요. 네, 철저하게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흘러가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소프트 파워라는 이제 이런 기조가, 국회 정책이 설립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자 해서 K-POP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K-POP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선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한류나 K-POP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와 이 윗 단계에서 계산된 이 구조주의 논리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다 라는 것들도 바라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만들어진 전통이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한류, K-POP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대가 몇 세대가 흘려서는 아 옛날 전통 중에 K-POP이라는 게 있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즉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부터 넘어온 것들 그리고 또 지금 만들어져서 후대에 전달되는 것들 다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성을 구현을 해서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의 일조를 가한 것들이 서양 음악이고 그리고 또 한국의 음악적 모국어를 만들게 된 찬송가와 서양 음률 체계인 12음 평균율인데 그런 것들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고 인천에서 발현이 됐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동네 인천이라는 곳은 한국의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근데 우리는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의미가 저조하죠. 왜일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이렇게 뭐 제가 깊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이 결국에는 초반부에는 몇 년도에 뭐가 나오면서 누군가 나왔습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갖게 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고 앞으로도 전통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왜?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타 등등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엄청 많은데, 네. 많은데 일단은 공식적인 것만은 그런 정정하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2시간 그리고 끝내기에는 아까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대표님이 가치와 전통 설명하시면서 저희가 내세우는 경업부라고 슬로건이 있거든요. 이 공간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재생의 공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주신 말씀하고 맥락은 같은데, 뭔가 이제 이 소위 각국 쪽에, 저는 주로 이제 각국 쪽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담당하는데, 각국 쪽에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해석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프로그램들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신 이성목 대표님께 박수 드리면서 공식적인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카메라 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 좀 가요. 갔다 오시죠.